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ST큐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먼저 저희 또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 아주 간단하다. 카카오톡에서 돋보기명 누르시고 허브경제TV 검색하신 다음에 추가하셔서 ST큐브 보고 왔습니다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저희가 또 체험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또 한 종목도 수익 청산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들 계속 내드리고 있으니까 친구 추가 한 번씩 해주시고요. ST큐브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제, 제가 오늘 ST큐브 지금 처음 열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어제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풀 보자라고 했을 때 이제 추세가 현재로서는 좀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수렴할 수 있다라고 했던 그 추세에 지지를 하면서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몸통만 이렇게 연결을 해볼게요. 몸통만 연결을 해보면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내일은 당연히 이 추세를 맞고 상승하는 흐름이 제일 좋겠죠. 지금으로서는 만약에 얘가 이렇게 추세를 이제 고점의 경사가 좀 낮아진 것도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놓여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차적인 저항은 딱 보시면 이 추세적으로도 저항이 딱 요 구간이죠. 지금 요렇게 맞잖아요. 여기 맞잖아요. 여기 그죠? 그리고 이 구간이 어디예요, 결국? 신고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수렴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이렇게 수렴을 하고 고점도 이렇게 계속 수렴을 해가는 와중에 맞닥뜨리는 구간이 바로 이 52주 신고가 구간이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지금 힘을 모으고 있냐, 안 모으고 있냐,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뭐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어제도 좀 동일하게 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왜냐면, 사실,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이 재료의 연속성, 충분히 재료가 시장에 미칠 수 있냐, 이게 좀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뭐 따로 뭐 악재도 없고 호재도 없어요. 그러니까 호재가 굳이 지금 구간에서 이목을 끌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다시 한번 보면은 어쨌든 얘네들이 물량을 모아서 물량을 이제 팔아 먹어도 되는 구간이긴 하죠. 이미 모든 사람들 다 수익 중인 구간이니까. 근데 지금 팔아 먹을 생각이었으면 지금 이렇게 거래를 죽이진 않겠죠. 거래를 터트린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이목을 끌면서 주가 올려줄 때 여기다가 팔고 질질질 다시 주가 띄우면서 이목을 끌어서 질질질 이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흐름이 전혀 없다. 그러면 여기서까지는 조용해야죠. 조용하고 이제 여기서 쏘면서 여기서 이제 이목을 집중시킬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 변동성을 줄이겠죠. 뭐 이때 올라 3만원 정도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 올려서 팔아먹고 이 흐름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은 여기서 물량 모으고 추가적으로 이목 끌면서 물량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사람한테 다 수익을 주는 구간까지 올리친 다음에 이때부터 이슈를 틔우던지 요 차이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래를 죽인 상태로 저점을 높이고 수렴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기모기 느낌이 난다 라고 저는 만약에 지금 상황을 보면 좀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분봉상의 추세는 크게 지금은 의미가 없죠. 왜냐면은 여기 이탈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면은 내일 만약에 주가가 좀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요까지. 23,500원까지도 밀릴 수 있겠죠. 그죠? 23,500원까지 밀릴 수 있을 거랍니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23,500원이라는 가격이 유의미한가를 보면은, 유의미할 수도 있겠네. 저항 구간이었다가 힘 모으고 땡겨주고 거래 터뜨리고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버텨주고 올려주고 역 막판까지도 보시면 이 구간 깨니까 다시 올려 쳐주고 깨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올려 쳐주고 지지도 여기서 만들어주고 23,500원이 이 추세상으로도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뭐 다른 종목을 보면서도 뭐 느낄 수도 있는 게 뭐냐면은 고점에서 물량을 정리할 땐 절대 이렇게 거래를 죽이면서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 떠나서 오늘은 얘네들은 물량을 정리하는 날이 아니었다. 방치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적당히 받아준 거죠. 안 무너지게.
일단 오늘의 흐름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전제 깔고 가는 것보다 임상의 변경 여부 있다 없다. 임상의 변경 여부는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엊그제, 뭐 저번 주에 관점과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어쨌든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요즘에 핵 관련주들을 지금 엄청나게 공략을 하고 있어요. 핵 관련주들을 지금. 네. 핵 관련주들을 지금 거의 뭐 누가 보면은 뭐 푸틴의 최측근인지 알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는 오늘도 깔끔하게 수익들 챙기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신규 추가 많이 하셔가지고 이런 시장에서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느껴보고 매매도 해보고 혼자 하기 힘든 시장 같이 한번 으쌰으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